고객님들이 좀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 그러실 것 같아. 아, 가야 돼. 이거 사이즈는 크롬이 내려가면 내려가 자동차 쪽에 크롬이 들어가 있죠. 네네. 뭐 저게 네. 크롬이 안 들어가 있고 뭐 메쉬 타입으로 돼갖고 조금 이제. 그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렇구나. 예. 꽂으신 다음에 웰컴 기능이라고 해갖고 한번 제껴지고 이제 네. 계기판에. 아 웰컴. 키를 꽂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예, 지금 시동이 걸립니다. 네, 스타트 버튼을 해서 예. SK 티맵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SM5 구이나비 맵을 썼다가요 이번 3부터는 티맵을. SK 티맵을 실시간 교통 방향도 되기 때문에 좀 빠른 길 찾기 앞에는 좋으시고요. 제가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핸드폰 안에 있는 서비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도 연동하셔갖고 쓰실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1, 2단이 들어가는 무단 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0, 1, 플러스 초반 반 5시에 좀 잡혀있어서 네. 예. 그냥 괜찮으실 때 한 바퀴 고민을 해보시고요. 얘는 완전히 풀업이라서요. 보스 스피커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엑셀을 밟았을 때 그거는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키를 눌렀을 때 예 그리고 이제 58km가 넘어가면 제가 빨간색이 됩니다. 아, 예 스피드 리밋이 걸려 크루즈 컨트롤 예 안에 설정 속도 58 이렇게 찍혀 있죠. 예 이제 R로 누르면 다시 58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액셀레터를 밟지 않더라도 제가 58km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해상도 적외선 센서가 예. 하나 들어가 있긴 하네. 예, 그렇게 대신. 그러니까 등급별로 보기 조금 다릅니다. 적외선 센서에서 이렇게 딱 예. 손을 넣었을 때 문이 열린다.